청로라는 곳인데, 배고프니까 저도 식당으로 들어가서 먼저 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 여러분들도 진짜 해외 나와서 그 나라의 음식 잘 못 먹으면 엄청 고생할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자, 오늘은 방콕스럽지 않고 턱러스럽게 한번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일단 배고파서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인데 식사를 팔길래 일단 먼저 좀 들어왔습니다. 네. 배가 너무 고파서 쭉 메뉴를 훑어보다가 이게 너무 메뉴판이 너무 간지나게 잘 만든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비주얼 쩔죠. 여기에 뭔가 킬러 메뉴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 시켜보겠습니다. 전 초콜릿 좋아하니까 초콜릿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치킨 돈가스 시켜서 먹어볼 거예요. 턱러에 있는 더 커피 클럽이라는 식당입니다. 이야, 치킨 있네. 우와, 진짜 맛있겠다. 먹을까요? 네, 네, 떨어지면 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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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 배고파요. 지금 시간이 3시, 오후 3시인데 지금 첫 끼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망고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인가 봐요. 다 망고야, 다 망고. 이거 하머지? 아까 그 망고 전문점에서 음식을 샀습니다. 지금 저는 옥상에 있는 스위밍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건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죠. 네, 오늘 세수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 지금 진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야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경. 이 건물이 일대에서 정말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야경이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콕 시내의 야경입니다. 와, 진짜 저는 이 야경을 보면서 방콕이라는 도시가 정말 잘 사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예쁘다. 추워서 들어갈게요. 추워. 깨끗이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사왔어요.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그냥 망고 같은데? 엄청 달아요. 스위티. 저의 결론, 저는 지금 한국 음식 먹으러 가요. I want you when you want me to.